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류수왕은 이 겁 없이 혼자서 쳐들어갔었다가 그만 겁나 얻어 터졌었는데 그러자 그 꼬라지를 본 웬나는 이 기세등등하게 찾아가서 그놈 다리 한쪽을 불구로 만들려 했었는데 말입니다. 그 법무서운 줄도 모르는 저 홍보가 글쎄 자신이 대가리에 쏘라고 껄떡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웬나인지 뭔지 아는 너 빵 있으면 여기다 여기다 함 쏴봐라. 이것들이 내 동생이 누구인지 모르지. 내 동생이 이 지역의 경찰서장인데 이 너희들 같은 쓰레기들을 내 두려워해야 되니? 응? 쏴보라니까. 어째 못 쏘겠니? 그러자 이때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저 홍보의 대가리는 툭 하고 터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웬나는 화들짝 놀랐는데 웬나 이놈이 아무리 지독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요만한 일로 경찰서장이 가족을 죽이겠습니까? 네, 그러면 이는 과연 누가 쏜 총알이었을까요? 웬나니 뒤돌아보자 이 짱진과 당리창도 두 눈이 휘둥그레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고 야바 또한 아바아바 아바아바아바 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땅땅땅 하는 총소리가 또 그들이 뒤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대체 이게 누구야 이게? 이어 다들 뒤돌아보니 네 싸화 이놈이 그 즉사한 초홍보의 대가리에 대고 계속해 방아쇠를 땅땅땅 하고 당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가만 그만해라 싸화야 너 지금 뭐하니? 예? 그러자 싸화 이놈은 얼굴색 하나 안 변했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저놈이 자신이 대가리에 쏘라고 해서 이 싸화가 쏜 거다. 옛다 이놈아 실컷 더 먹어봐라. 네 이놈은요 그 죽은 놈한테 남은 총알을 다 그냥 빡빡 먹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정신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. 아이고 그러자 웬나는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곁에서 빡쳐나 짱쥔이 꽥꽥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 싸화 이 정신 나쁜 놈아 너 아까 못 들었냐? 응? 이놈이 친동생이 경찰서장이라고 다리에 쏴도 되고 어깨에 쏴도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대갈통에 쏘는 건데 너 그 바보 같은 대가리를 좀 굴리면서 총질을 하면 아이 되니 이놈아? 저 경찰 동생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 바보야 뭐? 그러다 싸화의 얼굴색이 또 확 이그러지면서 그 짱쥔한테 권총을 겨누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금방 이 싸화를 보고 뭐라고? 응? 너 다시 한번 말해봐라 놈이 쏴달라고 하니까 이 싸화가 쏴준 건데 싸화가 뭘 어쨌다고 너 금방 한 얘기 싸화한테 다시 한번 해봐라 비록 이놈이 권총에 총알을 다 쏴서 없었겠지만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? 됐다 싸화야 우리 다 같은 식구잖니? 어? 너 그 권총을 먼저 몰수다이 웬나니 급급히 나서면 그 싸화의 권총을 걷어들이는데 이건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? 먼저 냅다 도망을 치고 봐야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벤츠를 운전하고 있던 짱쥔은 이 왠지 자신이 뒤통수가 화끈화끈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건 뭐지 하고 백미러로 이 뒤를 돌아보니 싸화 이놈이 이 대가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을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싸화 이놈은 이 워낙에 정신계통에 문제가 많은 놈이었으니 한번 화가 나면 무조건 폭발해야 되는데 지금 꾹 억제하며 참고 있느라 부다부다 떨고 있는데 그러자 이 천하의 짱쥔도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합니다. 이놈이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이 정신병이 도져서 칼질을 와다닥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 싸화야 너 지금 뭐하냐? 어? 왜 나를 그렇게 째려보는 건데? 그러자 싸화는 잘못한 게 없다. 근데 너가 뭔데? 내를 바보라고 어? 정신이 나쁘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? 그러자 짱쥔 알았다 싸화야 형이 미안하다 형이 다 잘못했다 이 짱쥔이야말로 바보 멍충이니까 너가 좀 용서해달라고 꼬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알았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제야 싸화의 얼굴색은 조금 좋아졌었고 이 대가리를 떠는 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들은 병원에 입원했던 류수왕은 아이고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는데 왜요? 류수왕 형님의 무슨 일이랍니까? 곁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뚱샤올리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그거 보십시오 내 이 꼬라지가 날 줄 알고 그 웬나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제는 이거 어떡하죠?
이 류상은 낑낑거리면서 일어나는데 어떡하기? 뭘 어떻게 하겠니? 그놈들이 싼 똥을 내가 또 가서 닦아야지. 아니 그냥 어디 한 군데 부질러 놓으면 될 일을 무슨 크나큰 원수가 있다고 죽이기까지 한다니. 아이고 이 내를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말이다. 그렇게 외나 일당은 당분간 비밀 아지트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고 류상은 자신이 뒷배경을 찾아가는 한편 카센터 쪽은 어떠했을까요? 카센터에는 경찰차들이 대여섯 대가 서 있었고 수십 명의 경찰들이 이 급급히 움직이면서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죽어있는 처홍보의 시체 앞에는 한 경찰이 멍해서 서 있었는데 꼼짝달싹 안 하고 그 시체만 멍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처홍보의 친동생 처홍웨이였었는데 이 지역이 경찰서장이었다고 합니다. 자신이 친형 가게에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급급히 찾아왔는데 이게 뭐죠 이게? 이놈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통에 총알을 쏜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한 방을 맞은 것도 아니고 대여섯 방을 맞은 것 같은데 거의 원래 대가리 형태가 남아있질 않아서 이게 누군지 알아도 못 볼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하여 저홍웨이는 이 믿겨지지 않아서 한참 동안 멍해 지켜보다가 그 시체에서 나온 소지품을 확인하고는 으악 하고 미친듯이 울어댔다고 합니다. 이어서 급기야 저홍웨이는 그만 끼익 하고 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다른 경찰들이 급급히 그 저홍웨이 인중을 꽉 물러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네, 이 저홍보와 저홍웨이 두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다 여의고 엄청 힘들게 살아왔다고 합니다. 저홍웨이한테 저홍보는 거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었고 그 힘든 나날들을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버텨온 거라고 하는데 하여 이제 형이 카센터를 크게 하는 사장님이 되었고 동생이 경찰서장이 되고서 이제 좀 중상류층에서 멋있게 살아보자 하는데 이게 뭐죠? 누구야? 대체 누가 한 짓이야? 저홍웨이는 그냥 막 미쳐서 날뛰는데 이어 목격자들 진술을 통해서 이놈들은 바로 난강 기차역의 조폭 조직 쪼웨나 일당이 한 짓이란 걸 알아내게 되는데 야들아 가자!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고 남이 목숨을 빼앗아 갔으면 이 가서 똑같이 쏴 죽여야지. 뭐하니 아이가고. 네, 하지만 다른 경찰관들은 다들 쭈뼛쭈뼛 하며 난처해 하면서 그 저홍웨이를 말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서장님, 서장님은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저희가 기차역 경찰 측에 연락해서 놈들을 잡아낼게요. 그러면 이는 또 뭔 똥단지 같은 소리였을까요? 사실은 말입니다.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이 중국이 경찰 계통에는 이러한 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한 사건에 직속 가족으로 연관된 경찰관은 무조건 그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다고 말입니다. 이 저홍웨이처럼 친형을 잃은 경찰관 놈이 범죄자를 잡으면 어떻겠습니까? 눈알이 돌아가서 수사고 뭐고 대가리 총알부터 먹이겠죠. 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서 정작 저홍웨이는 수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경찰인데 내가 경찰인데 내 형이 죽었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? 이것들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? 저홍웨이는 띠띠띠띠 전화를 거는데 왜 옌거입니까? 냄다 내 저홍웨이. 이놈이 전화를 거는 건 기차역 경찰서장이 옌충민이었다고 합니다. 옌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. 나의 친형이 이 하무리 깡패 건달 놈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형님. 뭐? 그러자 옌충민 또한 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사실 옌충민과 저홍웨이는 다 같은 직급이니까 회식도 많이 가지고 엄청 친했었다고 하는데 하여 그 저홍웨이 서장과 그의 형 저홍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옌충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누구야? 에? 대체 누가 감히 우리 경찰서장이 가족을 건드린 건데? 저홍웨이야 너가 얘기 안 해도 내 알만하다. 너는 피해자 직속 가족이니까 이 수사에서 배제 돼서 그런 거지. 이 형한테 얘기해라. 누군데? 내 당장 잡아서 쳐넣어주마. 옌충민도 제대로 욱해놨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형님에. 역시 옌거밖에 없습니다. 그놈들은 난강 기차역에서 활약하는 쪼웨난과 짱쥔 일당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형님에 놈들이 도망칠까봐 급하니 이 모두 다 그냥 싹 다 잡아주세요. 그러자 누구라고 금방? 옌충민은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 네 형님에 외난과 짱쥔 일당이라고요. 그러자 옌충민은 기겁을 하는데 아이고 외난 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들을 봤냐고요. 이놈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놈씩 죽이고 다니더니 이제 뭡니까 이거. 감히 그 경찰서장이 가족까지 건드리다니. 알았다 저홍웨이야
내 지금 움직이 마. 옌 총링은 매우 난처해하면서 이 전화기를 끄는데 말입니다. 곧바로도 삘리리 삘리리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서장님, 내 류수왕입니다. 아, 이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. 네, 그러자 저쪽에서 옌 총링이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. 류수왕 너희놈! 니놈들 미쳤어? 에? 너희들 얘기해봐라. 니놈들 미친 거 아니냐고. 아이고, 그러자 류수왕은 이 답답해서 한참 동안 욕지거리를 들어주는데. 서장님, 다 아셨습니까요? 알다마나 너 이놈들! 이제 뭐 사람을 죽이는 게 개미 한 마리 짓밟아 죽이는 것 같지? 너 얘기해봐라. 저번에 이놈들이 죽인 그 사건을 해결한 지 이제 며칠이 지났니? 근데 이번에는 피해자 친동생이 경찰서장이란 걸 알면서도 죽였다며. 니들이 그리세야? 에? 니들이 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면죄부라도 있다냐?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이것들아? 너희네 잘하면 우리 경찰서장도 다 죽이겠다. 옌 총링은 거의 미쳐서 소리도 꽥꽥 지르는 거였었는데. 그러자 류수왕은 직소리도 못하고 또 한참 동안을 들어준 다음에야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. 어르신, 그게 말입니다. 다 그 싸화라는 바보 같은 놈이 쏜 겁니다. 아시잖아요. 그 놈이 정상이 아닌 놈이라는 사실을. 하지만 싸화는 에? 너네 조직이 아니라냐? 내 얘기할게. 웬 난 짱쥐는 물론이고 너 류수왕까지 이 일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게다. 네네 어르신, 그래서 말입니다. 어떻게 좀 우리한테 살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러자 살길? 살길은 뭔 살길? 너희네 경찰서장 가족을 건드리고도 살아남길 바랬니? 그 저흥부에 관해는 동등한 직급이라고 이놈들아. 내가 뭐 그놈보다 더 위쪽인 줄 알았니? 내 먼저 얘기할게. 너희들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되면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가리 다물어라 알았니? 만약에 입을 함부로 재잘재잘 했다가 후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. 옌 총링은 이미 이놈들과 이 선까지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, 어르신. 죽으면 죽었지. 저희네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짓을 안 할 겁니다. 죽어도 이 저희들만 죽겠습니다. 이어 뚜뚜뚜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말이죠, 옌 총링은 그냥 이렇게 놈들을 버린 거였을까요? 만약 보통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더라면 아, 이거 우리를 버리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텐데, 류수왕은 달랐었는데. 비록 옌 총링의 얘기는 너무나도 무정하게 듣기고 자신들과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 안에는 또 다른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게 뭐냐고요? 옌 총링이 욱하면서 얘기하기를 저홍호회와 자신은 이 같은 계급이니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그 뜻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계급이 사람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영도 간부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흥분을 하든지 말든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뜯어봐야 한다고 하는데, 이는 옌 총링이 놈들한테 겁도 주며 방향도 가르쳐 준 거라고 하는데. 그러자 류수왕은 다짜고짜 조직원들과 의논하여서 총 20만 위엔이나 되는 거금을 모아서 이 꾸겨가지고는 서관국장과 사우나에서 만나는데, 20만 위엔이면 만 위엔짜리 스무 묶음으로서 이 한 개 큰 가방 안에 꽉 들어 차겠는데, 처음 밀고는 찾아가는데. 근데 이 서관국장이란 놈은 느슨하게 누워서 코까지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응. 아이고, 이게 몇이야 이게? 류수왕 너희놈, 이 곱다 하니까 점점 내를 막대하는 거 아니니? 네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내를 찾아온다면 내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야 되니? 네, 그러자 류수왕은 헤헤 그리는데, 아이고 어르신, 이 아우가 이걸 준비해 오느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류수왕은 메고 온 가방을 그 서관국장 앞에 공손하게 넣는데, 뭐야 이거 얼마나 되니? 야야, 그 저홍우회나 저홍부어나 돈이 부족한 놈들이 아니다. 근데 이거 요까지 것 갖고 그놈들이 입을 틀어막을 수 있겠나? 그러자 류수왕은, 어르신 아닙니다, 오해하셨습니다. 여기 20만 위에는 우리가 서광 어르신한테 인사 올리는 겁니다. 그 저홍우회 측은 이 저희가 아직 금액을 잘 몰라서 또 따로 준비해야죠 뭐. 그러자 서광은 살짝 놀랐는데, 이게 내를 주는 거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. 요놈도 요거 이제 인사를 하는 정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네. 너희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애다. 그러자 류수왕은 또 굽신굽신하면서 다 서광 어르신 덕분이라고 하는데, 요번 거는 내도 잘 모르겠다. 필경 그놈들이 이 돈이 부족한 놈들이 아니라서
좀 큰 액수가 필요할 수도 있지. 근데 그래도 너희네는 내가 있잖니. 어? 내가 좀 한번 꽉꽉 눌러보겠는데 일이 처리되기 전에까지 꽁꽁 잘 숨어있어라.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서광국장은 전화를 띠띠띠 하고 넣는데 차홍웨니 너 시간이 괜찮으면 지금 내 사무실로 한번 와봐라. 예? 그러자 저쪽에서 아 네 서국장님 사실 제가 지금 저희 친형이 사건 때문에 바빠서 그런데 차홍웨이는 지금 이 두 눈이 시뻘개서 맨날 일당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.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냉큼 내 사무실로 뛰어와라. 이건 명령이다. 네, 이 직급이 한급이 높아도 그쪽 바닥에서는 완전 하늘과 땅이라고 합니다. 하여 차홍웨이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툴툴대면서 서광이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차홍웨이는 요 며칠 사이에 머리에 흰 설이라도 내렸는지 새하얗게 백발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 턱에 자란 깎지 않은 수염까지도 다들 새하얗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, 이놈이 속을 얼마나 많이 태웠으면 이렇게 되었을까요? 차홍웨이야 이제 됐으니 그만해라. 너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잖니. 그 너희 친형이 살아있는 가족들도 챙겨야 될 게 아니야. 사실은 말이다, 이 사건은 우연하게 발생한 한 차례 사고란다. 뭐요? 그러자 차홍웨이가 발끈하는데 사고요? 지금 국장님 사고라고 하셨습니까? 이거는 명백한 한 차례 고의로 진행된 살인 사건입니다. 그러자 내 말을 먼저 들어봐라. 그 총을 쏜 놈이 말이다 정신이 좀 이상한 바보란다. 하여 그쪽에서 이 아는 사람을 찾고 찾아서 나를 찾아왔더라. 그 너희 형은 죽었지만 형수와 7살짜리 조카는 아직 살아있잖니. 그러니 쓸데없는 복수 같은 거 버리고 놈들한테서 돈이나 좀 많이 받아내서 너희 그 형 가족들이나 챙기는 게가 더 현실적이지 않니? 그쪽에서 한 50만 위에는 내놓을 의향이 있어 보이던데 너희 생각 어때야? 네, 이 서광은 말입니다. 서홍의 이놈은 고작 해야 자신이 한계 구역이 자그마한 경찰서장이었었으니 별로 쓰게도 안 본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서홍의 얼굴색은 확 이그러지는데 아는 사람이요? 국장님 대체 국장님이 아는 사람이란 게 대체 누군데요? 응? 그러자 그게 누가 되는지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얘기해봐라. 50만 위원님에 되니 안 되니?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은 너가 한 액수를 얘기해 보던가. 에이, 그러자 저 후에는 책상을 땅 하고 친대. 서국장님 지금 이게 50만 위엔으로 되나 안 되나 하는 문제로 보입니까? 지금은 빨리 그 범죄자 놈들을 잡아들이는 게가 제일 우선이지요. 사람을 죽였으면 그 처 죽일 놈을 잡아서 총살을 시켜야지 뭔 경찰국장이란 작자가 50만 위엔이고 뭐고 한답니까? 어이 날 한번 보세요. 내가 뭐 갔습니까? 고작 그 50만 위엔의 길게 거리 알거지 갔습니까? 내는 인민들이 경찰이라고요. 죽은 게 내 친형이 아니라 보통 시민이었더라도 내 관할 구역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잡아내서 총살을 시켜버릴 겁니다. 이놈들을 총살 안 시키면 내 죽은 친형을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? 에?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경찰관복에 똥칠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. 이 나라의 사법이 어디 있고 생명 안전이 어디 있고 질서가 어디 있답니까? 차홍웨이는 그 자신이 상사인 경찰국장의 책상을 땅땅 치면서까지 울분을 토해냈다고 하는데 네,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차홍웨이가 진짜 경찰이고 그 옌총민이라든지 서광국장은 다 탐호와 비리로 가득 찬 나쁜 놈들이잖아. 맞습니다. 그 시대는요 바로 그러한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차홍웨이는 과연 어떻게 그 법이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? 옛날 일당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.